튀김 요리를 기름이 아닌 뜨거운 공기로 더욱 간단하고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는 주방계의 이템 에어프라이어. 하지만 귀찮고 모른다는 이유로 사용한 에어프라이어를 방치하지는 않으셨나요? 종이타올로 겉만 살짝 닦아냈는데도 기름때와 여러 더러운 잔여물들이 쉽게 묻어나옵니다. 안쪽 상태는 말할 필요 없이 더욱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더러운 에어프라이어로 더 이상 요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를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음식을 넣는 바스켓 청소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프라이어와 바스켓을 분리한 뒤 바스켓 안을 미온수로 가득 채워주세요. 다음 식초 1/2 컵과 베이킹소다 1/2 컵을 넣고 10분에서 20분간 기름을 녹이고 기름때를 불려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에어프라이어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더럽죠? 이제 바스켓을 분리하여 기름을 전부 닦아내야 하는데요, 기름이 너무 많이 녹아있으면 밀가루를 뿌려 기름을 살짝 흡수시켜주시면 청소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다음 수세미를 사용해 닦을 때는 거친 부분보다는 부드러운 스펀지 부분을 사용해 닦아주세요. 왜냐하면 조리용 전자제품은 청소 시 발생하는 장기스 또한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제를 활용해 깨끗이 닦아내면 끝! 만약 오랫동안 에어프라이어를 청소하지 않았다면 기름때가 뭉쳐 안 씻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무 젓가락을 사용해 뭉친 기름때를 긁어서 제거하고 세제로 한 번 더 세척하면 된답니다. 다음은 더러움의 원천인 온갖 기름이 고이는 쪽의 바스켓인데요. 여기는 기름이 상당히 많으니 키친타올로 기름을 한 번 닦아낸 뒤 세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주방용 세제를 활용해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면 끝이랍니다. 마지막 바스켓 부품은 밀가루를 활용해 기름기를 제거한 다음 주방용 세제로 깨끗이 닦아내면 된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에어프라이어의 본체를 청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기름 냄새도 잡으면서 소독 효과도 있는 레몬즙과 소주를 활용해 천연 세정제를 만들어 사용해요. 만약 분무기가 있다면 분무기에 천연 세정제를 넣은 뒤 에어프라이어에 고루 뿌려 사용하면 더욱 좋답니다. 다음 부드러운 행주로 에어프라이어 내부를 닦아내면 기름 냄새도 없어지고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이때 손이 넣어지지 않는 작은 구석은 면봉을 활용하면 더욱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에어프라이어 본체 외부는 부드러운 수세미에 세제를 살짝 묻힌 뒤 닦아주세요. 그 다음 내부와 같이 부드러운 행주로 닦아내면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꿀팁! 에어프라이어를 청소한 뒤에도 온갖 음식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음식을 넣는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에 3분의 1가량의 물을 채운 뒤 레몬즙 반컵을 넣고 180도에 5분간 돌려주세요. 그러면 에어프라이어 내부의 불쾌한 냄새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5분이 지났다면 바스켓 안에 물을 전부 버리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180도에 5분간 공회전 시켜주세요. 에어프라이어의 바스켓은 물기가 남아있으면 녹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회전을 시켜주면 따로 행주로 닦지 않아도 물기를 제거할 수 있답니다. 오늘 이밥차만의 에어프라이어 청소법 어떠셨나요? 독성이 강한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에어프라이어를 쉽고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위생적으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리 후 반드시 바로바로 청소하는 것이 좋으니 꼭 기억하세요.